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수도권 매립지 제1 매립장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9년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중부일보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오는 총선 인천 지역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전락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정기인사 대상은 모두 86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 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7만 5천 제곱미터가 해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1 매립장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9년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추가로 조성해야 할 사후관리 기금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이 비용을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시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제1 매립장은 현재 드림파크 CC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는데 제1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가스 등을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3개 시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SL공사 측의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7만 5천 제곱미터가 해제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